저희 남편이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네. 약도 약이지만 평소에 레몬즙을 챙겨주면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레몬즙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즙을 경구 투여한 G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12주 후에 최고 혈압 상승은 억제됐고 그리고 최저 혈압 역시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레몬 속에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에리오시트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고지방 오늘 저 배우자 가족력 가계도를 가져가셔서 판넬 드릴 테니까 거기 걸어놓고 항상 확신을 갖고 그러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배운 건강한 발견으로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발견 배우자. JTBC 손목도 아프고. 양도 이만큼밖에 안 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근히 너무 번거롭잖아요. 예, 예. 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레몬 이렇게 짜죠? 그러면 이제 껍질하고 씨는 버리죠.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몬 껍질하고 씨에는 항산화, 항염 물질인 리몬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하고 씨를 다 드시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리몬의 성분은요,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항산화 활성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하고 씨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레몬즙을 고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먹는 게 네. 껍질에 씨까지 착즙한 유기농 레몬즙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선택해서 먹고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 배우자 가족력 가계도를 쫙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 씨네 걸 보니까 심장마비가 세 분이나 계세요. 아버지, 삼촌, 작은 오빠. 저희 아버지부터 삼촌, 작은 오빠까지 전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혈관 질환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도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오, 진짜 그렇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심장마비는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폐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상동맥 폐색은 동맥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과 기타 지방질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데요. 한아름 씨가 심장마비 가족력을 걱정하셨는데 평소에 껍질과 씨를 착즙한 레몬즙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 껍질과 씨 속에 풍부한 리모넨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가족력 판넬에서 네.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장염, 최준영 씨 염증 질환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많네요, 뭔가. 이 염증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 속으로 침투해 결국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망가지게 되는데 만약 활성산소가 위장관에서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위염, 장염과 같은 각종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 추출물을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에 투여했더니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는 감소한 반면에 염증을 막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증가했다고 합니다.